나도 한번 좀 끝나야요. 안녕하세요. 피터 일상의 피터입니다. 오늘은 저 소속잠 깍두기를 만들겠습니다. 자, 아이 가서 지금 붓는구나 벌써. 소속잠에 여기 지금 사과하고 뭐 파하고 네. 막 들어갔는데 여기 양념 또 이렇게 해서 넣고 계시네. 아예. 자, 이제 좀 치워봐요. 네, 조금 넣고. 네. 야, 소속잠 깍두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하려니까 벅차서 동네 아주머니 몇 분을 모셔왔어. 한 세 분 모셔가지고. 우리 비싼 사람이에요. 네. 어우, 컬러가 진짜 너무 이쁘네. 아, 이게 맛있으려면 양념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아. 지금 뭐, 액젓도 들어가고, 뭐, 매실청도 들어가고, 야. 양념하고. 네, 양념이 맛있어야지. 그리고 초석잠은 뭐, 아시다시피 뭐, 뭐, 치매 예방에 엄청 좋대요. 그래서 뭐, 콜린 성분이 들어있대나, 뭐 해서, 치매에 좋고, 뇌 기능 활성화하는 뭐, 페닐로타이든가 뭐 이런 것도 있대요. 이름은 헷갈리나, 이건. 자, 이거 원래 제가 버무려야 되는데, 제가 또, 이거 촬영한다고 또, 아이, 오늘은 또, 카메라 담당이라. 야, 진짜 맛있겠네. 이제 부추도 넣는데 그냥 안 자르고 그냥 부추도 그냥 넣으시려고 그러나 보네. 어우, 색깔이 그냥. 야. 아이고, 반찬 걱정 없겠네, 당분간, 그냥. 아. 아, 그렇게 안 자르고 넣어도 상관없나 보구나. 아, 길지가 않아요. 네, 연해가지고. 가을에 조금 자란 거라. 뭐, 양념은 뭐, 뭐, 이거 깍두기 담는 양념은 뭐, 다 아는 거잖아, 그죠? 아주머니들은, 그죠? 소개 안 해도 뭐. 이게, 초석잠은 조금 단단해요. 단단해서 강화 20 담듯이 해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에 국물을 조금 잘박잘박 부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이게 또 물이 별로 안 나오고 그래서 아, 그래도 뭐 초석잠은 뭐 저도 뭐 올해 처음 보니까 초석잠이 뭔지도 처음 알고 또 깍두기 담아 먹는 것도 또 처음 보고 그래서 뭐 장아찌 담아 먹는 것도 뭐 낯설고 하여간 올해는 뭐 새로운 경험을 좀 많이 해보네요. 아주 농장에 다니다 보니까 아주 완전 누에 같이 생겨가지고 진짜 초석잠이라고 하나 보고 누에 잠자고 네. 잠자가 그러니까 누에 잠자를 써서 그 뭐 일 다 했다. 어쩜 이렇게 많어? 네. 아니 많기는 4명 5명이나 나야잖아. 4명이지. 왜 정순 씨는 한 주먹 안 줘? 아, 정순이? 응. 가서 이따 만나면서 자랑을 해야 되는데 안 줄 수 있나? 자기야, 봉지 갖고 와. 아니, 간을 먼저 봐. 아, 간. 국물 뿌리려면 뿌려야지, 아. 간. 소독잠은 뭐 그냥 먹어도 맛있으니까, 뭐 아까 먹은 거 달콤하던데. 어때요, 맛이? 어디 맛 하나씩만 볼까, 그럼? 몸이 맛있게 보이네. 맛있다. 간이 어때? 어휴, 맛있어. 간을 보란 얘기야. 간 됐어. 이게. 아, 좀 싱거운 것 같아. 아까 조금 싱겼잖아. 저기, 저기, 커피포트 밑에. 야, 맛있네. 맛있다. 아니, 단 거는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멸치 액젓하고 같이 넣을까? 액젓으로 넣는 게 낫지 않을까? 어? 액젓으로 넣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젓갈이 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럼 소금. 조금 주고 소금을 네, 소금 좀 소금 좀 뿌리고 그만큼 한 번 더 뿌려. 그러니까 한번 뒤적고 한 번 더 뿌리고 뭐 이렇게 해서 양이 있어서 이제 됐어요. 네. 아이고. 아이고. 엄청 많네. 어, 근데 되게 맛있네요. 난 아니 맛있으니까 많아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여보, 네. 안에 그거 남해산 멸치 액젓이 맛있어. 자, 손을 좀 이렇게 해보세요. 자, 따르시오. 해서. 이만큼만 더 주시오. 아, 그만큼만 더. 응.
왜냐하면 이따가 물을 자박자박 부을 거니까. 아, 간이 아 물이 잘 안 나오니까 물을 왜 이렇게 붓는구나. 그럼 물이 안 나와요. 네. 야. 깨! 깨 뿌리자. 아, 깨 위에. 위에다 이제 위에 마무리쯤 깨도 아, 이제 넣고. 여쪽 문짝에 봐봐. 옆. 자, 얘가 세지. 응, 갖다 뿌리. 아이고, 깨에다가 막. 제대로 먹어버려야지. 그렇지. 아, 이건 또 이제 맛을 맛있... 고춧가루 더 안 넣어도 되겠네. 네, 아예 안 넣어도 돼요. 너무 색깔 너무 이쁜데 뭐. 이쁘네. 야. 더 넣어. 많이 넣어. 깍두기는 깨가 좀 들어가야 맛있어. 아. 역시 됐어. 전라도 사람들이 김치를 잘하더라. 이게 뭐 진짜 이러다 보면 초석자만 아니라 양념 맛이라 그랬어. 너무 양념이 좋아서. 아니요, 원래 양념 맛이에요. 깍두기는. 그렇죠. 아니 그래도 초석잠도 그냥도 맛있어가지고 아까 먹어보니까 날걸로 그냥 먹어도 네. 먹어도 되는데 네. 날걸로 깎아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바로 먹는 게 두고 못 먹으니까 아이고 난 또 하나 그러니까 먹어볼래. 맛을 뭐라고 설명할 순 없는데 너무 맛있다. 이게 약간 짠데 약간 썩기가 싱겁잖아. 얘가 하나도 안 간이 안 배 있어. 썩기가 싱거워서 너무 좋아. 한약 냄새도 조금 나더라고 아까 보니까 조금 나고 약간 단맛도 조금 나고 또 맹맹한 맛도 나고. 아예 분배를 해줘. 일본 여기 그 위에 하얀 봉지 갖고 와 다. 마 두루마리로 갖고 오라고. 여기 뒤에. 아 여기 두루마리로 해서 야 바로 그냥 자 N분의 1 합니다. 야 오늘 또 참석하니까 또 이렇게. 아 이걸 아까 진짜 뭐 캐느냐고 또 캐는 것도 뭐 쉬운 건 아니지만 알겠어. 물어봐 설탕? 설탕은 저 밑에 먹어보고 설탕 뿌려야 되려나 안 뿌려야 되나 조금 뿌려야 될 것 같아 생각이 아니 됐어요. 올리고당을 좀 넣을까? 아니 이제 단맛 됐어. 안녕 돼. 아니요 됐어가 아니요 뒷맛이 맹맹하지 않아? 단맛은 조금 들어가야 되니까 나는 괜찮은데 어디 아니 여기 사과 이런 것도 있고 먼저 쓰고. 아 맞아. 베리 굿. 굿 아이디어. 피터 건 먼저 담고 그 다음에 간 더할렘 더해도 되고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원기 씨 그러면 냉장고 문을 열고 매실을 여기다 조금. 어 그래? 매실. 그래. 아 아까 매실 넣은 거. 매실이 좀 적은 것 같아. 맛있네. 예 맛있어. 야 이제 빠져들겠는데. 야. 이거요? 예 아니 빠져들어. 아니 맛있어 지금도 그래서. 난 너무 달까봐. 아니 너무 다는 거는 없어. 괜찮아요? 음식이랑 궁합이야. 아. 이거 매실은 달잖아요? 응. 네. 단맛 들면은 매실 단맛이 이쪽이 조금만 더. 아 단맛이 숙성이 되지는 거야. 숙성. 내가 김치 담가 보니까 탁 넣었거든 매실을. 그랬더니 달더니 나중에는 아 이거 그럼 더 맛있어지네 이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설탕을 한번 매실에 숙성을 시킨 거잖아. 네. 그래서 이 맛이 달아도 몸에 나쁘지 않으니까. 네, 그렇죠. 매실은 뭐 몸에 좋으니까. 왜냐하면 간을 첨가를 했잖아, 내가. 자, 냅시다. 아니 머리가 갑자기 좋아지는 것 같아. 머리가 맑아지는 게. 참네. 이따 가서 공부 잘 될 것 같은데 암기가. 그래, 한번 다시. 머리가 맑아져가지고. 다음 언니들 해. 맑아지라고 먹는 거요. 그러니까 난 아까워서 못 먹겠어. 나중에 먹을래, 밥하고. 아 맛있다, 됐다. 자 다시 먹어봐. 네? 네. 이 맛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맛있어. 야 자기야. 이리와. 안 볼 수 있는데 뭘 자꾸 주냐? 그래도. 아 이게 양념이 들어갈수록 맛있네. 한 입을 먹어봐. 고추가 딱 맞아? 네? 고추가 맞아. 아, 아, 나도 다음에 김치 담을 때 이렇게 열심히 담아야 되겠네. 그전... 다음에 올 때는 고춧가루들 들고 오도록. 그러니까 너무 대충 담아가지고. 하나가 너무 길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봉지 담으니까 뭐, 야, 이거 담는 거 조금만 더 볼까, 그럼 뭐 보고, 야. 어떻게, 그럼 하나씩 이렇게? 그래갖고, 봉지. 자. 아저씨도 먹을 것 같아요? 우리 아저씨? 젊어지라 그래, 가져갔어. 젊어지라고 많이 가져왔어, 그래. 네, 아이고, 이제, 하여간 요만큼만 촬영은 이제 저기서 슬슬 맞춰도 되겠네, 그죠? 이제 요거 이제 집에 가서 또 맛있게 먹으면 되니까.
다음에 또 이제 뭐 활용을 그만하시오. 네. 장아찌는 또 뭐 다른 데서 담으면 되고 하여간 또 다음에 키워서 또 네. 담고 나서 또 담고 그때 네. 이제 또 담고 싶으면 고춧가루들 들고 와 양파도 네. 하나 들고 아, 다음에 또 있으니까 한 번 더 해도 되겠다. 초석잠 깍두기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겨울 내내 두고 먹으면 되죠. 네. 겨울 내내 이제 김장 김치도 필요 없을 것 같네. 네. 이거 있으면 예, 또 봄까지 네. 그거 헷갈리지 말아야 되겠네. 아니면 아, 한 군데 두 개 들어가고 한 군데. 내가 대단 잘하고 있어 지금. 자, 이만큼만 보겠습니다. 피터 일상의 피터였습니다. 그리고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함께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자, 동네 구독은 아이돌. 동네 아이돌과 찍습니다. 자, 동네 아이돌. 자, 구독 좋아요. 구독은 뭐라고 보시다. 구독은 보시 나눠주는 겁니다. 까짓 거 안 봐도 그냥 누릅니다. 자, 이만큼만 보겠습니다. 야,